안녕하십니까. 몽키테니스의 데디몽키입니다.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릴 강의는 네트플레이시 발리의 자세 왜 낮춰야 되는 것인가. 당연히 높은 자세보다 낮은 자세가 좋겠죠. 단순히 그냥 형식적으로 자세를 낮춰라, 안정적으로 발리라면 자세를 낮춰라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자세를 낮춰서 뭘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우리가 발리를 할 때 공을 눌리기 위해서는 라켓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 좋을까요? 아니면 이렇게 눕혀져 있는 것이 좋을까요? 네, 우리가 공을 눌리기 위해서는 그죠? 공을 찍어 누르기 위해서, 누르기 위해서는 헤드가 당연히 서 있는 게 좋죠. 우리가 자세를 낮춰야 되는 이유가 이 헤드를 세우기 위해서 낮춰야 되는 겁니다. 제가 예를 들어 이 높이 네트에 붙어오는 공도 제가 지금같이 이렇게 서 있는 자세에서 이렇게 라켓을 세운다고 하면, 자, 네트의 높이와 한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. 그죠? 그죠? 그러면 이 정도 라켓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세우는 저의 이 팔 모양이 정상적이지 않죠. 근데 여기서 이제 저의 무릎이 내려감으로써 이 높이가, 그죠, 아주 내가 스윙을 하기 좋은 이런 궤적이 되어버리는 거죠. 자, 우리 데디몽키의 시범만 보시죠. 그죠? 지금은 네트의 높이의 공을 자세를 무릎을 낮추지 않고 낮은 자세를 취하지 않고 그냥 선 자세에서 라켓을 헤드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죠. 굉장히 부자연스럽죠. 그죠? 이 우리가 팔을 지금처럼 데디몽키가 이런 포지션을 가지고 공을 눌리기란 불가능하다시피 쉽지 않겠죠. 그죠? 자, 이번에는 데디몽키가 그 똑같은 높이를 무릎을 낮춰서 스윙이 아주 눌리기 편하게 그 포지션을 잡고 있죠. 네. 이런 상태라면 네트의 높이로 오는 것조차 눌리는 발리를 눌려서 힘있게 할 수 있겠죠. 그죠? 네. 그죠? 이게 우리가 네트 플레이시 자세를 낮춰야 되는 이유입니다. 그냥 발 밑에 파고 들어서 낮추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이 높이를, 같은 높이를 공격적이게 포지션을 잡아줄 수 있는 게 무릎의 높이입니다. 여러분들 뭐 이런 이유도 모르고 자세만 낮추면 다리만 아플 뿐이죠. 내가 자세를 낮은 자세에서 뭘 해야 될 줄 모른다면, 그죠? 그럼 자세 낮추는 게 그냥 벗어는 것밖에 안 되겠죠. 그죠? 자, 이번에는 우리 옆에 카메라에서 한번 볼까요? 네. 옆에 카메라에서 보면 조금 더 높이가 좀 더 잘 보이죠. 데디몽키가 하고 있는 낮추지 않는 자세에서는 팔 동작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동시에 네트의 높이까지 일직선상으로 보신다면, 그죠? 굉장히 발리가 여기서는 디펜스적인 발리밖에 할 수는 없겠죠. 그죠? 밑으로 내려가는 발리, 팔의 길이가 안 되기 때문에, 그죠? 자, 이번에는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자세를 낮추고 있죠. 네. 여기서는 뭐 공이 조금 더 낮은 거라도, 그죠? 좀 위에서 밑으로 누르는 발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스윙을 할 수 있는 그런 높이가 만들어지죠. 자, 여러분, 단순히 자세를 낮춰라 그러면 여러분 자세 잘 안 낮춥니다. 왜냐하면 내가 뭘 할 것인지, 자세를 낮춰서 내가 얻을 게 무엇인지를 아셔야 여러분들이 자세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시겠죠. 여러분들이 테니스를 치시면서 뭐 레슨을 받을 때나 상급자분들에게 그냥 형식적으로 듣는 소리들, 자세 낮춰라, 무릎 낮춰라, 공 더 눌려라, 그런 형식적인 걸로서는 여러분들을 잘 이렇게 끌어내지 못하겠죠. 왜? 무엇 때문에? 내가 이걸 통해서 뭘 얻을 것인가가 여러분들이 테니스를 치시면서 늘 생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.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